제주도 단독주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노형동이라는 지역에 단독주택을 3억대에 살 수 있을까? 아마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저 송 소장이 스킬플로어 구조의 단독주택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3억 9천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주 많이 급해지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린 가격으로 3억 7천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7천 이하로는 거래하시기가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물을 좀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됩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이었고요. 얼핏 보면은 타운하우스처럼 보이지만 내 땅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개별 등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옥상 루프탑에는 욕조까지 되어 있는 그런 전천후 주택이어서 거주 용도로도 좋고요. 세컨하우스 용도로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숙박업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주택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가실 분을 찾습니다. 꼭 이 영상 눈여겨서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전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PD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형동, 제주시에서 제일 핫하다고 볼 수 있는 노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깔끔한 단독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여기 단지가 되게 아담해요. 그리고 노형동 치고는 살짝 해안동 쪽으로 조금 올라와 있어서 되게 시원하고요. 시원한 바람이 너무 잘 통하는 곳입니다. 여기 개별 등기가 된 단독주택이고요. 여기 도로만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여기 이 집입니다. 오, 꽤 높죠? 그리고 이 옆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너무 잘 보이는, 아, 정말 갖고 싶은 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안으로 한 번씩 들어와 보실게요. 여기 주차 두 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게 지금 제 차고요. 여기 한 대를 더 대실 수 있게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요즘에 각자 차가 있으셔서 주차 걱정하시는데요. 여긴 두 대가 있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 내 집이에요 하고 지키고 있는 조경수들이 아직도 여기 수국이 피어있네. 수국이랑 이제 야자수랑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 제주석으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약간만 풀 관리만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주석으로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옆집하고 내 집하고 이 경계가 이 벽돌로 잘 쌓여져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계단에 데크가 잘 깔려 있거든요. 이 데크도 기본적으로 원목 데크로 잘 깔려 있어서 이렇게 한번 쓱 청소하시면 더, 그리고 한번 더 칠하시면 정말 더 새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보시면 하늘밖에 안 보여요. 막는 게 없어서 조망권 가리지 않고 너무 시원하고요. 이 데크 공간이 좁지 않아서 여기다가 뭐 야외 테이블 놓으셔도 되고, 또 저 옆에 공간, 이 나무를 기점으로 해도 저 뒤에 공간을 좀 더 활용하셔도 되실 것 같아. 약간 창고 같은 거를, 이동식 창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놓으셔가지고 우리 밖에서 관리하는 그 집기들은 저 창고 공간 하나 만드시면 저기다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요 사다리는 아마 이 안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기 편하시게 하나 놔두신 것 같아요. 요것도 재미가 있겠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햇볕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서 좀 그늘져서 훨씬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번호키에 나무 방화문에 번호키 너무 잘 돼 있고, 이 문 자체가 되게 튼튼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야, 묵직하다. 아주 도톰합니다, 문 자체가. 자, 문 튼튼하게 잘 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신발장 있는 곳인데, 여기 보이시죠? 수납 공간 할 수 있게 잘 돼 있고요. 여기도 문이, 이 집은 문이 많구나. 여기도 원래는 팬트리 공간 같았는데 일부러 화장실 하나 만드셨어요. 간단하게 샤워 같은 거 하실 수 있고, 요것도 이점이 되겠네. 그리고 환기창까지 잘 해놓으셨어요. 야, 환기창도 지인 제품이야. 대박. 야, 신경을 많이 쓰신 집인데.
여기 정말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이 나무분도 되게 운치 있어요. 군데군데 이 벽돌 요것도 괜찮고요. 여기도 보면 아 세탁실 겸 보일러실 겸 팬트리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겠어요. 오 아주 좋아요. 자 불을 이렇게 키면 조금 더 밝겠죠? 이 집은 다 지휘 제품이야. 와 야 이런 창고 공간 하나까지 팬트리 공간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많이 쓰셨고 자 요 밑으로 보면 어머나 요 계단으로 내려가서 우리 애기들 여기 앉아서 책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게 아 요런 공간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요. 야 창호까지 전부 다 지인 제품이고 정말 튼튼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깔끔하게 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방충망 하나까지도 아 세심하게 지인 제품으로 다 해놓으셨고 이 집은 오 이렇게 약간 공간을 다 분리해놓으셨어요. 여기가 거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응. TV도 놓으실 수 있고요. 창이 커서 오 너무 밝고 이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노형타워인가요 저게? 보이네. 야 막는 게 없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블라인드까지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햇빛이 있다 싶으시면 이렇게 막아버리시면 되고. 오. 일단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잘 달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창문도 모두 지인 거 블라인드 다 돼 있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아마 층층층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올라가 볼게요. 자 계단도 아주 무지 튼튼합니다. 오, 계단도 아주 튼튼하고요. 자 두 번째 공간이 주방입니다. 주방. 하, 야 원목 스타일의 주방. 그리고 야 물 잘 나오죠. 물 잘 나오죠. 야 싱크대 볼도 크고요. 이제 가스레인지 3구짜리 가스레인지에 후드까지 잘 돼 있고 오 이렇게 여기가 아마 냉장고 자리. 그다음에 뭐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역시 시스템 에어컨까지 충분히 달려 있고요. 요 등도 포인트인 거 보니까 여기에 식탁을 작은 거 하나 놓으시면 아주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컨디션 좋아요. 자, 또 다른 공간 올라갈게요. 자, 또 오시면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운동이 되겠어요. 계단이 있다 보니까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 이 집에 첫 번째 방이라고 해도 되죠. 아까 1층에는 거실, 2층에는 주방. 바로 반만 올라오시면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충분히 퀸 사이즈 놓으셔도 될 만한 사이즈예요. 널찍하고요. 창문 튼튼하게 잘 돼 있고 블라인드까지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은 아마 약간 그 반투명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쓸 필요 없으시면 요렇게 내려버리시면 또 깔끔하게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른 공간 가볼게요. 여기는 자 보시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에는 욕실. 자, 세면대부터 변기부터 여기 샤워부스까지 잘 돼 있고요. 야, 바람 엄청 시원하네. 진짜 환기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 바람 너무 시원하고 여기마저도 지인 제품 그리고 여기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잘 돼 있어요. 이야 아주 좋은데요? 아주 시원해요. 여기 샤워기도 해바라기 샤워기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 걸로. 자 또 다른 공간을 가볼게요. 요 공동 욕실 앞에 요 공간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행거 놓을 수 있는 이렇게 닫아버리면 옷장인지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3단으로 닫아버리면 여기 옷장 겸 이렇게 여기다 옷 걸기도 하고 간단한 수납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납장처럼 돼 있고요.
자, 또 반계단만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는 또 반계단 올라가면, 아! 두 번째 방. 여기도 창호부터 블라인드까지 다 돼 있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돼 있고, 다 지인 제품이에요. 창호 절대 손 안 대셔도 되고, 여기는 약간 칠하시는 페인트 칠만? 아니면 여기다 그냥 벽지 바르셔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페인트 칠하기 그러시면 벽지를 싹 한 번만, 벽지만 하시면 여기는 아주 깔끔해질 것 같아요. 창호도 뭐도 안 건드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문이 없나 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 어디니, 예, 여기. 문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문 당연히 있어요. 안 그러면은 가스비가 이만큼 나오겠죠? 자, 이렇게 반투명으로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안 쓰실 때 이렇게 닫아서 요 고리를 딱 내려버리면 문이 없는 것 같잖아요. 당연히 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1층, 2층, 3층, 3.5층? 뭐, 또 다른 공간 또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집을 이렇게 위로 짓다 보니까 계단이 있는데 계단 전혀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자, 여기도 또 다른 공간인데, 이야. 와. 여기 약간 복층 개념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약간 다락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천장이 약간 다락처럼 생겼고, 이 방의 숨은 공간, 저쪽. 소장님, 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저기 달려있어요. 천장에 달려있어요. 저쪽. 우리 안 보이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너무 잘 하신 거고요. 이 예쁜 등이 있고, 여기도 블라인드까지 다 돼 있고요.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는 한 공간이 더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자, 여기 붙박이. 여기 붙박이가 잘 돼 있고요. 수납도 넉넉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여기 조망권 좋네, 여기. 수장님, 저기 바다 보이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와, 조망권 좋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야, 욕조. 욕조 있는 화장실. 욕실.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천장. 수장님, 이거 보여주세요.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구름이 지나가는 거 다 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환기창이 크니까 환기 잘 됩니다. 너무 좋고요. 야, 이런 세심한 배려. 저 천장 뚫어놓은 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고객님들이 쓰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욕실도 수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공간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거실, 주방, 그 다음에 방 3개, 욕실 3개까지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놓칠 뻔했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아, 또 이 공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보이십니까? 아, 너무 시원해. 야, 이 공간 쫙 보여주시면 먼 바다부터 시작해서, 오, 시원해. 우후, 지금 미피디 머리가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충분한 야외 자쿠지라긴 그렇고 작은 수영장. 와, 여기 수영장 내려가는 계단도 있어요. 이렇게 밟고 내려가시면 되거든요. 야, 우리 아이들 놀아도 되고. 여기서는 솔직히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아무것도 안 입어도 아무도 몰라. 저 옆에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몰라. 와, 저기 이쪽 벽으로는 좀 높여놓으셔가지고 진짜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고. 야, 이 자연 풍광 너무 좋아요. 저기 바다 보이죠? 시내권에 다 보여요. 내 발 밑에 다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와, 이 집
저 앞에는 지금 한라산 쪽이거든요. 진짜 이 풍광은 여기서밖에 못 봐.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에요. 와, 소장님, 이 집 너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집이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요. 진짜로. 소장님, 이 집에 매물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주시 노영동이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195제곱미터, 대지 59평에 도로 지분을 함께 소유하시게 됩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60%가 되겠네요. 건축면적은 119.52제곱미터, 36평이고요. 방 3개, 욕실 3개,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한 대 준비되어 있지만 현황상 두 대도 되실 수 있고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2016년 9월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숲세권이면서도 먼바다 조망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실 기준으로 남동향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최초 매매가 5억에서 3억대에 매매를 하고 있는 금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으니까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가까운 해수욕장인 2호 해수욕장, 차로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차로 8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인근 관광지인 신비의 도로는 걸어서 10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초등학교, 중학교인 한라초등학교, 한라중학교는 차로 6분 정도 걸리고요. 한라수목원은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내에서 가깝고, 공항에서 가깝고, 그리고 개별 등기로 돼 있고, 내 집에 단독으로 돼 있는 곳.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최초 5억에서 3억대에 이게 나왔다는 거는 진짜 초급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약간 분리돼 있는, 이제 식구끼리도 약간의 사생활 보호가 될 수 있는 이런 집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격에 콘크리트 집 절대 못 나옵니다. 진짜 괜찮거든요. 그러니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 소장님께 전화를 드리면 저 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람이 시원하게 잘 불고 진짜 시내에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 세컨하우스 추천드리는 이 집, 노영동에서도 가까운 이 집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